문상미 씨, 여기서 뭐해요? 사준 오빠, 내 볼 좀 꼬집어봐요. 무슨 헛소리예요. 그만 가세요. 헛소리가 아니에요.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? 오로지다님, 무슨 얘기예요? 그게 무슨 일이냐면요. 닥쳐, 윤재경! 윤재경?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내가 증인이고 목격자야. 네가 태양이한테 한 짓, 봉선아 씨한테 한 짓, 내가 다 알고 있어. 오빤 끝까지 봉선아 편만 드는구나. 편? 니들이 한 짓 그냥 넘어가주니까 세상이 우습지. 적당히 해, 윤재경, 김수철. 너희들 이러다 천벌받아. 여기서 더 가봐. 그땐 진짜 내 동생이고 뭐가 없어. 오빠! 정말 봉선아가 날 밀었다니까? 안 그럼 내가 왜 그 절벽에서 떨어졌겠어? 그럼 시시비비 가려볼까? 언론에 터트려서 다 끄집어내고 세상 시끄럽게 해? 네 사건 덮어준 아버지며 네 죄며 다 까발려서 낱낱이 밝혀봐? 그걸 원해? 재미 씨까지 나설 거 없어. 윤재경,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.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. 경찰 불렀습니다. 10분이면 도착한다는데 어떻게? 윤재경 씨 살아 돌아온 기자회견 우리 집에서 하고 싶어요? 그게 아니면 당장 나가시죠. 세상에, 이게 다 무슨 일이야? 볼수록 가관이네. 어디 숨어있다가 수배된 게 풀리니까 기어나온 거야? 말 조심하세요. 여자는 거 보니까 윤재경이 맞네, 맞어.